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초미와 만델라를 좀 은밀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다가 다른 곳에 방사를 시킬 예정이에요. 지금 기분은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얘들이 되게 예민한 상황이라서 조용조용 얘기하는. 남녀 사이 알 수 없다더니 초미 만델라, 너희 언제 그렇게 사랑이 싹 튼 거야? 기댈 만한 남성을 좀 찾고 있죠. 솔직히 이랬어야죠. 이제 녀석들을 위해 예쁜 신혼방을 준비하는 사육사들. 달달한 신혼 분위기 살려줄 물건들을 매달고 나면, 자, 저게 뭐죠? 둘만의 포근한 공간까지 준비 완료. 아이고 연석들, 뭐가 그리 급하냐. 연상녀 초미가 용기 있게 앞장서고 만델라가 그 뒤를 서둘러 따르는데,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다. 다정하게 꼭 달라붙은 두 녀석, 언제 티격태격 했었냐는 듯 진흙 목욕탕 위에서 요리딩굴 저리딩굴 사이좋게 목욕을 하는 모습이 여느 연인들처럼 참 파장해 보입니다.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씨구 얼씨구, 연예 입문자들의 필수 코스, 잡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나 잡아봐라까지. 만델라와 초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초미와 마음을 나눈 만델라,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초미에게 들이대보는데, 나의 귀엽고 응징맞은 깜찍한 꽃사슴, 아니 코뿔소 초미, 만델라 한번 믿어보라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알겠어요. 진짜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코뿔소 새끼를 그럼요. 보게 된다면은 저도 뭐 우리 만델라 초미한테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델라와 초미의 이후 이야기는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첫 만남부터 싸움의 위태로만 보이던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넘게 지속된 구애 끝에 만델라는 암컷 초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언젠가는 이 둘을 꼭 빼닮은 아기 흰 코뿔소 본 날도 오겠죠. 얘들아, 원 없이 사랑하렴. 응? 어? 카메라 좀 꺼주세요. 축구의 나라, 삼바의 나라, 브라질. 이곳에 비리 동물농장이 왔다. 지상 최대 밀림이 펼쳐진 브라질.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동물들. 과티 안녕. 팔팔무늬나비, 넌 또 봐도 신기하다. 브라질의 국조 토코토칸, 반가워. 이야, 크다 커. 타만두와 개미할키까지. 오늘도 동물농장은 달리고 달린다. 고픈 마음을 안고 찾아간 두 번째 목적지는 이구아수에서 약 500km 떨어져 있는 도시 마린가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들어서는 동물농장 제작진.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데 그런 제작진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한 녀석, 바로 그 주인공 동물의 제 보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매서운 눈빛, 날카롭고 위협적인 이빨, 피도 눈물도 없다. 야생의 본능이 살아 숨쉬는 거친 맹수들의 세계. 그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음산한 기운만 감도는 이곳에, 어머나? 한 남자가 있다? 아니 지금 도망쳐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겁을 상실한 사나이, 대체 누구신지? 놀란 제작진에 비해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 도리어 제작진을 안심시키는데, 그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호랑이와 사는 남자 마르코스다. 이곳은 갈 곳 없는 호랑이들을 돌보고 있는 임마누엘 보호센터. 지금은 총 9마리의 호랑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뭐야,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오, 그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오금이 다 저리는데